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평가, 소득 주도성 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쯤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가 궁지에 몰린 장하성 정책실장이 2018년 11월 4일 문정부 소득 주도 성장 내년부터 효과 누릴 것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혼란스럽기만 한데 문 대통령은 어떻게 진정세라고 평가했을까요? 국민을 속일 생각인가요? 이번과 비슷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8월 고용통계와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더 적극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통계를 이용하여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는 언론의 질타가 뒤따랐습니다. 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또 이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다가 국민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지 말아주십시오.